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보니까 너무 바보 같은 거야. 그래서 이 형식을 다시 하기로 했어. 아, 나 이거 안 할라 그랬는데. 이거 비비고를 얻어와서 비비고를 얻어왔어. 그리고 그래서 좋아서 뛰었어. 넘어졌어? 뒤집어졌어. 이상해? 그러면 조합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뭐 비비고를 얻었고 그리고 얻었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막 뛰었어요. 오다가 뛰었어요. 넘어졌어요. 힝 돌아서 울었어요. 뭐 이런 괜히 했나? 아.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는요 그냥 become get grow go come run full turn 이거 go come run full turn make 그냥 앞글자 따서 바보처럼 외웠어요. be get grow go come run full turn 이렇게 바보처럼 외웠고요. 편하게 가장 좋은 방법들로 써주세요. 네. 비비고를 얻어왔어. 그래서 뛰다가 넘어져서 엎었어. 그런 펄턴. 비비고 get come. 그런 펄턴. grow get. 그런, 아, grow learn 펄턴. 괜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가장 입에 닿는 방식대로 외우시고요. 대신 외우는 과정이 조금 더 즐거우셔야 돼요. 재미가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더 기억에 납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해야 될 거.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취하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취하는 것들은 뭐 대표적인 건 원트 있어요. 원트 목적어 투부정사. 이 원트처럼 취하는 동사들을 정확히 봐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네. 192번부터 가볼게요. 192. I want you to keep your promise. 자, 나는요, 원합니다. 너를 원해요. 아니죠? 좀 느끼해지죠? 네가 뭐 하는 걸 원해요? 네 약속을 지키는 걸 원해요. 기본적으로 you라는 목적어랑 to keep your promise. 뒤에 목적격 보에 해당하는 자리가 능동적 관계죠. 이랬을 때 동사가 원트이면은 투부정사를 씁니다. 목적어랑 목적격 보 관계가 능동이야. 근데 동사가 원트야. 이러면 투부정사. 193. I told him to hold his tongue. 나는 말했습니다. 그를 말했어요. 아니죠. 그에게 말했겠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To hold his tongue. 그의 혀를 잡으라고요. 잡아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응 닥치라고요. I told him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To hold his tongue 그의 혀를 잡으라고요. 조용히 하라고요. 그가 그의 혀를 잡죠? 직접 잡죠? 잡죠? 직접 잡죠? 발음 어렵다. 직접 잡죠? 그죠? 직접 잡죠? 자 능동이고요. 그가 혀를 잡는 거니까 관련 있죠? 능동 앞에 동사 told, want랑 tell 뒤에는 목적어 뒤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씁니다. 194번 갈게요. 194. He asked me not to drive so fast. 그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뭐 하라고요?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not 말라고요. 맞죠? 그는 물었습니다. 나에게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말라고요. 되셨죠? 이가 주어, asked가 동사, 미가 목적어. Not to drive so fast. 그렇게 빨리 운전하지 마세요. 관련 있죠? 능동이죠? 네, 동사 ask니까 목적격보로 투부정사. 그럼 want, tell, ask 뒤에는 want, tell, ask 뒤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어 명사 나오고 뒤에 관계가 능동일 때 투부정사를 목적격보호로 씁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나올 때마다 동사 나올 때마다 이제 뭐 want, ask, tell, allow 뭐
want to tell ask allow code, want to tell ask code allow enable 뭐 이렇게 늘려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외워가시면 좋아. 195. Finally, my father allowed me to go abroad by myself. 마침내 아버지가 허락했죠. 나한테 허락했어요. 뭐라고요? Go abroad. 해외로 가라고요. By myself. 내 혼자임으로. 홀로 해외를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진짜 언론의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빠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그래. 이 혼자 힘으로 알아서 가라. 이건 뭐예요? 가지 말란 얘기가 더 크죠? 네가 비행기표랑 숙식료랑 다 벌어서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my father allowed me to go abroad by myself. Finally란 느낌이 있으니까 허락을 안 하시던 아빠가 드디어 혼자 가는 걸 허락하셨습니다.로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won't, tell, ask, allow 목적어 명사 뒤에 능동적 관계가 성립이 되면 목적격 보호는 두부 정사 씁니다. 동사 뭐 있다고? won't, tell, ask, allow. 자, 196번. 196. The hijacker forced the pilot to fly to New York. The hijacker forced 강요했습니다. 파일럿한테 뭐라고요? 뉴욕으로 날아가라고요. 목적격 보호. 자, 197번 갑니다. 197. He advised me to exercise every morning for my health. He advised, 그는 충고했습니다. 나한테 뭐하라고요? 운동하라고요.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 for my health, 건강을 위해서. 198. I got him to wash my car. You get here. get here, get에서 잠깐 멈추는 건요. make, find, keep, leave, get. 위에서 했던 거 기억나? 외워야 돼. make, find, keep, leave, get. 중요한 건 뭐였어? make, find, keep, leave, get. 하나 추가되는 거 있었지? 뭐야? C로 시작하는 거. consider. 얘네의 특징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형용사 나오는 거 있어. 물론 consider는 명사도 나와. 명사도 나오지만 주로 형용사. 그 중에 ing인지 pp인지 나오는 문제가 좀더 많이 나오는 거 있어. 이 get은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로 상태를 취하는 형용사를 나오게끔 하는데, 오형식에서 get 목적어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냐면 사역, 시키다의 의미야. 나는 그에게 내 차를 닦으라고 시켰어의 뜻이야. 나는 그에게 내 차를 닦으라고 시켰어의 뜻이야. I got him to wash my car가 되는 거야. 자, won't. ask, tell, allow, force, 그 다음에 get까지 이렇게 넓혀가는 거야. 추가적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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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적어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문장 할 때마다 단어 하나씩 투부 정사를 목적격 보호로 취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씩만 떠올려도 꽤 좋은 효과가 나. 자, 다음 거 가볼게요. 199. The rain caused the river to overflow. The rain, 비는요, caused 야기시켰습니다. The river, 강이 뭐하도록? Overflow, 흘러넘치도록. 비는 야기시켰습니다. 강이 overflow, 흘러넘치도록. 목적격 보여. 비는 야기시켰습니다. 강이 overflow 하도록. 자, cause입니다. 강이 직접 흘러넘치는 거예요. 자, 200번 갑니다. 200. The government is persuading consumers to save more. 자, 정부는요, the government is persuading, 설득 중입니다. consumers, 소비자들한테 뭐 하라고요? to save more, 더 절약하라고요. 정부는 설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한테 뭐 하라고요? to save more, 더 많이 절약하라고요. 자, persuade까지 더하시면 되겠네요. 201. Parents often expect their children to do better than they did. 부모들은 종종 기대하죠. 그들의 애들을 기대하죠. 애들을 기대하는데 애들이 뭐 하는 걸요? To do better, 더 잘하길 기대하죠. 부모들이 parents가 did 했던 것보다. 202. The teacher encouraged her students to read as many good books as possible. The teacher, 선생은요, encouraged, 격려했습니다. 그녀의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요? To read, 읽으라고요. As many good books. 많은 책을요.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책을 읽으라고 격려했습니다. To read as many good books as possible. 목적격 보호입니다. 되셨어요? 네. 202번까지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동사들 encourage, expect, persuade, cause,
get, advise, force, allow, ask, tell, want는 목적 격보로 to 부정사를 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멈추시고 문제 풀어봅니다. 1번 갑니다. warm하고 warmly 나왔지? warm하고 warmly 나왔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데 앞에 보니까 make라는 동사 있고 something이라는 목적어 보이죠? 그죠? 그러면 답은 당연히 warm이겠죠? make 목적어 뒤에 형용사 make, find, keep, leave, get 뒤에 consider까지요. 2번 make their dream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Make their dream 그들의 꿈이 come true 실현되도록 했습니다. Make 동사, their dream 목적어, come은 목적 격보어. 사역 동사 make have let 목적어 뒤에 목적 격보어로 동사 운영. 자, 3번 갑니다. I watched a man on the metro 지하철에 있는 한 남자를 봤지. 그한 남자는 어떤 남자야? 뭐지? Set off the train and fail. 지하철에 한 남자가 트레인을 set off 하려고 그랬는데 fail했대. 이걸 시도하는 남자를 봤어. 중요한 건요, watch가 오형식이고요. A man이 목적어, on the metro 전치사 명사 가로치면 목적 격보로 여기 try 쓰시면 됐지요. 됐죠? try나 trying. 자, 지각 동사였습니다. watch, see, 그러니까 지각. 보는 거, see, watch, 보는 거, notice, 주목하다, observe도 관찰하다, 지키다 말고요. 그 다음 듣다, hear, listen to. 그 다음 감각이랑 같은 뭐 feel하고 taste 정도 이런 거 뒤에 목적어 뒤에 보어로 능동일 때. 원형이나 ing입니다. 자, 느껴서 아는 거예요. 지각. 감각은 그냥 느껴지는 거고요. 느껴지니까 느껴지다, 냄새 나다 이런 수동이 되는 거고요. 얘는 지각입니다. 아시겠죠? 4번이요. Upon드와 to upon이죠. 4번. He stood patiently, 인내심 있게 섰습니다. 문 앞에서. 뭘 기다리면서? 문이 열려지는 걸 기다리면서. 문이 열려지는 걸 기다리면서. 그래서 왠지 얘는 open to 문이 열려지는 거니까요. open to 이렇게 쓸것 같은데. 자, 뭘 기다려요? 문을 기다려요. 문이 뭐 하는 거요? 열리는 거. open 자동사로 열리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to 부정사 써요. 이거 좀 이해 안 가도 괜찮아요. 이거 안 나와요. 알겠죠?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waiting for it이 투부정사의 음상의 주어처럼도 쓰이는 구조인데요. 원래 wait for 명사가 뭐뭐 하다는 투부정사 써요. 그냥 수거처럼 알아둬도 괜찮으시는데 안 나와요. 자, 5번 갑니다. play랑 to play잖아요. 앞에 목적어 there children 있고요. let이라는 동사 있죠.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 목적어 뒤에 아이들이 직접 노니까 player, make have let 사역 동사입니다. 6번, occurred랑 occurred to죠. occur는 자동사예요. occur는 자동사여서 이 그게 발생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렇게 가야죠. 그녀에게 발생했습니다가 돼요. 그녀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렇게 동사 뒤에 목적어 무조건 나오면 안 돼요. occur는 대표적인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일형식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occurred to가 답이 돼요. 그 다음 A 갈게요. create랑 creating 나왔잖아요. create는 동사고요. creating은 ing잖아요. 맞죠? 근데 앞에 보니까 to 있죠? 그럼 to 부정사인지 to 뒤에 전치사 to 뒤에 ing인지 전치사 to 뒤에 ing의 대표적인 표현은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난 너를 보는 걸 기대해. 이렇게.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이렇게 to 뒤에 ing. 이런 거예요. 근데 앞에 보니까 else라는 목적어 있고 incollige라는 동사 있죠. 자, incollige 목적어 뒤에 능동이면
부정사. 그죠? 이런 거뭐 있어요? want, ask, tell, allow, force, persuade. 또요? 또요? persuade까지 했죠? 또뭐 있죠? 아, 뭐였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리고 한번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런 동사가 나올 때마다 앞에 걸한 번씩 위로 막 올려본 다음에 찾아보고 해보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리고 노트 보고 외우는 거고. 또 문제 풀다가 이거 나왔는데 틀리면, 아, 뭐였지? 하고 또한번더 찾아보고. 이렇게 자꾸 단기 기억들을 꺼집어내서 장기 기억화 시키는 게 학습할 때 시간도 제일 덜 들이고. 괜찮아. 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자꾸 까먹어. 자꾸 잊어버리고. 아, 난왜 이렇게 잊어버리지가 아니야? 시간 투자를 덜한 거야. 알겠지? 자, B번. M과 해보죠. 이거 I am frequently counseled 하면요, B 플러스 PP가 되고요. Have frequently counseled 하면요, Have PP가 돼요. 그러니까 Be counseled면 수동이고요, Have counseled면 능동이 돼요. 그러면 뒤에 뭐가 있나 봐요. People이라는 목적어 있죠. 그럼 수동 능동? 능동이어야 되죠. I have counseled. 되셨죠? 자, 121번. What과 how죠. Powerfully such an approach. How 뒤에 형용사 부사 나오죠. What 뒤에는 명사 나옵니다. 부사 나왔으니까 how로 가셔도 되고요. 뒷문장 such an approach 주어 would affect 동사 their opportunities 목적어 완전하죠. 그러니까 답은 how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보는 거예요. 5형식 동사의 종류 정확히 보시고 5형식 동사 어떤 동사들이 있는지 확실히 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음 거로 가볼게요. 204. We could see the rocket separate from the shuttle. So we could see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로켓이 뭐 하는 거? 분리되는 거예요. From the shuttle, 셔틀로부터. 셔틀로부터 분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We could see the rocket. 로켓이 분리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See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 자, make have let이고요. make have let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이고요. 지각 동사 see 보다 watch 보다 notice 보다 observe 듣다 hear 듣다 listen to 그다음에 느끼다 feel 맛보다 taste 그다음 smell까지 사운드 빼고는 지각 동사 다 포함돼요. 룩이랑요. 목적어 뒤에 보어로 동사 원형이나 ing입니다. 지각 동사입니다. 자, 205번 갈게. 205. Let me fill your heart with joy and laughter. 질리를 하죠? 참나. Let 허락해 주세요. 내가 feel 채우도록 너의 마음을요. 기쁨과 웃음으로요. 아, 이거 놀고 있네. 그죠? 자. 이것도 잘생긴 애가 하면 또 달라요. 내가 해서 그래요. 자, 그죠? 네, 알겠어요. 공감 오시고요. 라고 해서 PP를 보러 가려고 했는데 아씨 ING 있는 거 빼먹었네. 아, ING 하고 갈게요. 아, 그래요. 원래는 딱두 개만 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진도가 빨리 나가서 시간이 짧아서 더 하려고 하는 거지. 티났지, 티났지. 그래, 나도 좀 치사하게 티나더라. 어째, 근데 시간은 딱그 30분 언저리로 하기로 했는데. 그럼 이르겠지? 어? 시간이 보이려나? 28분이면 30분 언저리 아닌가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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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28분은 30분 언저리가 맞아. 하지만, 내 맘이야. 미안.
미안, 좀 힘내. 알았죠? 213번부터 조금씩 빨리 가볼게요. 2:13. We watched the sun rising over the sea. 자, we watched, 우리는 봤습니다. 지각동사죠. 태양을 봤죠. 태양이 뭐 하는 거요? Rising of the sea. 바다 위로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목적격 보여. 되셨죠? 이번에는 지각동사 목적어 뒤에 현재분사 ing를 취하는 구조인데, ing는 그 순간의 동작이고, 동사운용은 쭉 계속하는 동작이야. 그러니까 내가 네가 길 걷는 거 봤다 할 때, 네가 처음부터 끝까지 길을 다 걷는 걸 보면 동사운용을 쓰고, 가다 보니까 못생긴 네가 길을 걷는 걸 순간 포착했어. 순간적으로 봤어. 이게 ing야. 그러니까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네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 이게 ing. 근데 신호대기로 차에 섰는데 횡단보도 앞에 네가 있는데 네가 천천히 기다리다가 쭉 건너가는 거 끝까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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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 가네 오이 새끼 무단 횡단이잖아 하고 다 봤어. 이게 동사원형. 몰라도 괜찮아요. 214번 갈게요. 2:14. She kept me talking on the phone for half an hour. She kept me talking. 그녀는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하게 했어요. 전화상으로 half an hour, 30분 동안. 1시간에 반이니까요. 30분 동안 나한테 계속 말하게 했어요. 이번에 kept는요, make, find, keep, leave, get 이잖아요. 이 find 나오는 keep이에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 뒤에 보호로 형용사를 취합니다. 근데 이 형용사가 현재분사, ing나 과거분사, PP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ing를 취하는, 목적격 보호로 ing를 취하는 그런 동사들에 관해 얘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지각동사고요. 지각동사. 보다, see, 보다, watch, 보다, 알아채다, notice, 관찰하다, 지켜보다, 보다, observe가 있죠. 듣다, hear과 listen to. 사운드는 안 돼요. 사운드는 틀리다. 그 다음에 지각, 감각 같은 거, feel, taste, hear, feel, taste. 뭐죠? 뭐죠? 사운드 아닌데? feel, 아, smell. 아, 너 요즘 이래요. 늙어가나? 야, 이거 못해도, 뭐, 진짜 최소한 따져도 이거, 이 단어들 천 번은 얘기했을 텐데. 왜 늙어가냐, 이 끄덕여? 슬픈 눈으로 보지 마. 어쩜. 자, 215번 갈게. 이럴 땐 빨리 넘기는 게 상책이죠? 2:15. I saw some little fish swimming about in the water. 아, so, 나는 봤습니다. 작은 물고기가 swimming, 수영하는 거야. About. 물 안에서 swimming about. 뭔 소리예요? swimming 해도 돼요. swimming about 좀 이상해요. 자, 216번 갈게요. 2:16. She felt her face turning red. 그녀는 느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터닝, 바뀌는 거예요. red, 빨간색으로. 이거 턴이에요. 비계구 고꼽너 full turn 뒤에 나오는 형용사 뭐뭐가 되다예요. 이 형식 동사처럼 쓰여서 red는 형용사 보호가 나온 거고요. 그녀는 얼굴이 빨갛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비비고를 어떻게 했죠? 비비거를 get 해갖고 얻어갖고 아, 얻어서 come 왔고 왔어. 그리고 그래서 뛰다가 넘어졌어. 그래서 뒤집어졌어. 이런 것들 뒤에 형용사 나오고 뭐뭐가 되다. 확실히 사람은 익숙한 게 좋아요. 좀 멍청해도 비계구 고꼽는 펄턴이 훨씬 재밌어요. 자, 217번 갑니다.2:17. She didn't notice the boy waiting for her in front of her house. 그녀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소년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녀를 in front of a house, 그녀의 집 앞에서. 되게 설렐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 되게 공포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소년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른 거겠죠? 이런 외모지상주의 같으니라고. 2:18. I observed someone coming toward me in the dark. I observed.
지각 동사입니다. 누군가가 coming 오는 거를 봤습니다. 나를 향해서 어둠 속에서. 이건 좀 무섭네요. 219. He caught her speaking ill of him. 이게 캐치가요, 지각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캐치가 현장을 목격하다, 잡다인데 현장을 포착하다 이 뜻일 때 캐치는 지각입니다. 그는 그녀를 잡아냈습니다. 그녀가 뭐 하는 거? 욕하는 거. 그에 대해서 욕하는 걸 잡아냈습니다. 목적격 보호로 speaking ill of him이 됩니다. 220번. 220. The woman left her baby crying. 여자는 남겨뒀습니다. 남겨둬요? 남겨뒀습니다. 그녀의 아이를요. 아이가 뭐 하도록? 울도록. 그러니까 울도록 내버려 뒀습니다가 되죠. 자, left였습니다. 자, 이 left는 make find him leave get에 해당하는 거예요. 221. He got the engine running. 여기서 he got the engine to run 하면요. 엔진이 작동되게 시켰다는 게 되고요. 여기서 he got the engine running 하면요, make find Kim leave get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엔진을 작동하는 상태로, 엔진이 작동하는 상태로 두었습니다가 돼요. 그러니까 시동을 켜뒀습니다가 돼요. 자, he got the engine to run 하면 엔진이 작동하도록, 엔진이 작동되게 시켰습니다가 되고요. he got the engine running 하면 시동을 켜놨습니다. 엔진이 작동되는 상태로 두었습니다가 돼요. 헷갈리면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잘안 나와요. 그러니까 좀더 기본을 익히고 기본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 익히고 이해하셔도 괜찮으세요. 모든 걸한 번에 다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괜찮으세요. 일단 마음 편히 즐겁게 내가 잘알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부터. 됐죠? 222번. 222. I'd like to have you all speaking English well. I do like to는 want죠. I want to have. 나는 하게 하고 싶어요. 네 모두가 speaking English well, 영어를 잘 발음하도록, 말하도록 하게 하고 싶어요. I have you. 나는 시킬 거야. 네 모두가 you all이 speaking English well, 영어를 잘 말하도록.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해보는 사역이죠. 그러면 you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ing 썼어요. 이렇게 쓰기도 해요. 자, 23번. 223. I can't have you smoking at your age. I can't have you smoking at your age. 나는 네 나이 때 네가 담배 피게 할수 없어가 되죠. I can't have you smoking. 나는 네가 담배 피게 할수 없어. 그러니까 진행을 써서, 그러니까 현재 분사를 써서 현재적 느낌을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사역 동사지만 ing를 쓰기도 해요. 하지만 어법 시험으로는 안 나오니까 그냥 보고만 넘어가세요. 다음 거 가볼게요. 이제 얘기했던 PP입니다.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 될때 우리는 PP를 씁니다. 224. I saw the man carried to the hospital. I saw the man. 나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남자를 봤죠. I saw the man. 봤습니다. 누구를? 남자를 봤어요. 근데 남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병원으로 옮겨지는 거죠. 남자가 옮겨지니까 PP죠. 이럴 때 so가 지각동사였는데요. 이건 상관없어요.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에요. 목적어랑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니까 무조건 PP 씁니다. 25번. 225. He had his tooth pulled out. He had tooth. 그는 그의 치아가 pulled out, 뽑혀지게끔 했습니다. 치아가 뽑혀지게끔 했습니다. He had his tooth. 그의 치아가 뽑혀지도록 했습니다. 목적격 보입니다. 226. I heard my name called. 나는 들었습니다. 내 이름이 부르면 능동, 불리면 수동. 이름은 불려지죠? 수동. 목적격 보호로 PP요. 자, 당연히 이셋다 뭐가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습니다. 왜요? PP니까요. 227. She had her picture taken at the Photoshop. 그녀는 하게 했습니다. 사진이 찍어요, 찍혀요. 사진이 찍히게 했습니다. 포토샵에서요. 그녀는 그녀의 사진이 포토샵에서 찍히게 했습니다. 목적격 보호죠. PP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나 포토샵에서 사진 찍었어요. 내 사진이 찍혔으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스토커가 와서 찍고 간 느낌이에요. 몰카를 찍힌 리가 없죠, 우리가? 그죠?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는 이런 식으로 써요. 사물이 중점이면 사물의 관점에서 taken at the photoshop 이렇게요. 자, 228번. 228. He had his wallet stolen in the bus yesterday. He had his wallet stolen in the yesterday. 버스에서 어제 지갑이 훔쳐지게 했습니다. 그는 그의 지갑이 훔쳐지게 했습니다. 229번입니다. 229. I have my book title already chosen. 나는 have my book title, 내북 타이틀이 이미 chosen, 선택되게끔 했습니다. 나는 내책 타이틀이 이미 선택되게끔 했습니다. I have my book title already chosen, 이미 선택되게끔 했습니다. 230. I can't make my voice heard because of the noise. I can't make my voice.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듣는 게 아니라 들리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스스로 들을 수 없잖아요.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었습니다. 소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목소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은 거죠. 자, 31번이요. 231. Can you get your work done in 2 days? You get to work done. 일이 done. 행해지게 할수 있니? 이틀 만에. In 2 days, 이틀 안에 일이 행해지게 할수 있니? 232. I'll keep my fingers crossed. I'll keep my fingers crossed. 나는 내 손가락이 cross 꼬여지게끔 했어. 이거 손가락이 꼬는 거거든요. 살이 쪄갖고 잘안 꼬아지네요. 아무튼 행운을 빌어요. I keep my fingers crossed. 손가락이 꼬여지게끔 할 겁니다. 그러니까 행운을 빌어줄게요가 돼요. 233. You'd better leave the story unsaid. You do better, had better예요. Had better 동사원형 뭐뭐 하는 게 낫다. Leave the story 이야기를 unsaid 말해지지 않은 채 두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그냥 그안 하는 게 나아요. You do better leave the story unsaid 이야기가 말해지지 않게끔 하는 게 낫습니다. 234. I want this work finished by the end of this month. 나는 원합니다. 이 일이 finished, 끝나지기를. By the end of this month, 이달의 끝에요.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 뒤에 PP에 대한 빠른 설명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남자를 봤는데 남자가 병원으로 옮겨지는 걸본 거야. 그는 그의 치아가 뽑히게 된 거야. 뽑히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걔가 직접 자발적으로 치아가 뽑혀짐 당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일을 치과에 가서 뽑기로 한 거야. 아, 이거 어렵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had his tooth, 그의 치아가 뽑혀짐 당하게 한 거니까 그는 그의 치아를 치과 가서 뽑았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뽑아달라고 부탁했어야 본인의 선택이었다는 거지. 자, 이름은 불리는 게 들리는 거니까 이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 사진이 케이크 찍혀지게끔 한 거야. 사진이 찍혀지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은 거지. 이게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너무 막, 헷갈려 하지 말고 다 무시하고 걔, 그의 지갑이 훔쳐졌어. 뭐야? 걔는 지갑을 잃어버렸어. 자, 그녀의 사진이 찍혔어. 그러니까 그녀는 그녀의 사진을 찍었겠지. 자, 나는 내책 타이틀이 정해지게 한 거니까. 나는 정했어. 내책 제목을. 나는 소음 때문에 내 목소리가 들릴 수 없었으니까 나는 내 목소리가 들리게 할수 없었어.
나는 내 목소리가